여행길에 나설 때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지도. 이곳엔 다양한 지도를 모으고 여기에 담긴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양재룡이고요. 영월에서 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76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울며 매달려고도 했어요. 이 나이에 이 지도는 난 돈은 없는데 이 돈에 달아. 그 1년 후에 갚으마. 뭐 이런 식의 막 눈물로 매달리고 그런 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재룡 씨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지리 세상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영월. 이곳에서 누군가의 활기찬 인사가 들리는데요. 야, 자 출근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출근길에 나선 재룡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데 출근한 지 단 열 발자국 만에 또 다른 문이 나타났는데요. 재룡 씨가 들어선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재룡 씨가 근무하는 곳이자 갖고 나가는 곳인 지리박물관이었습니다. 단 열 발자국만으로도 출근이 가능한 이유는 박물관 한쪽에 재룡 씨 부부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박물관이 있고 우리 집이죠. 살기로 요 박물관 요 뒤에 쪽방에서 지금 10평이 채 10평 되나요? 10평쯤 되는 쪽방에서 두 식구 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리 전시물도 놓여 있는데요. 지리에 대해 쉬운 접근을 위해 직접 발품 팔아가며 모으고 연구한 것들이랍니다. 지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연지리 청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인문환경,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는 종교라든지 문화 이런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세상. 이 모든 공간에 재룡 씨의 애정과 노력이 묻어 있는데요. 청소부터 연구까지 모든 일을 총괄하는 박물관 관장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과 계기에는 지리와 지도에 대한 애정과 뚝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지리를 우리는 책에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쉽게 그 지리 세상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저는 원래 한 25년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지리 교사를 했고 교장 8년 하고 그래서 내 전공도 살리고 내가 평생 교단에서 지켰던 것을 이어가는
어떤 보람된 생활이 되지 않을까. 퇴직 후에 지리 박물관을 세우게 됐던 거죠. 아침 일찍 청소 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날이 덥다.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재룡 씨. 이곳에서 매표 업무와 웹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일을 한다는데요. 관장님, 나 출근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나 이거 안 보여? 왜 이래? 불 끄고 나오는데 그 이 판 있잖아. 그 판을 잘못 땄다가 판에다가 계속 이거 봐봐. 저런. 이거 봐. 사무실로 찾아와 친근한 인사와 대화를 건네는 이 사람은 바로 재룡 씨의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 아내 경혜영 씨였습니다.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 혜영 씨의 제안이 영월 생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임박해서 집사람이 당신 그 가진 자료도 많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박물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제안을, 그 얘기를 지나가듯이 했는데 나는 거기에 필이 꽂혔죠. 취미가 수석, 분재, 낚시 이런 거고, 제가 이제 낚시도 몇 번 쫓아다녀보고 분재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남은 생을 보내는 것보다 은퇴하면은 그냥 좀 더 넓은 전원주택에서 사는 셈 치고 조그만 박물관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냥 바로 낚이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정말 영월 언어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었나? 진짜 없더라고요. 야, 가자 그럼. 가요. 5학년은 저쪽에. 저 끝머리 텀블러 컵인데 5학년은 저 텀블러 컵인데 빨리 가서 앉아봐봐. 점을 찍어서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등고선이야. 일본인에 의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국경선 안에 그려졌잖아. 기동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요. 사실 그녀 역시 역사를 전공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풍성한 박물관 운영을 위해 늦은 나이에 특별한 도전까지 했다는데요. 등록 박물관이 돼야지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50이 넘은 나이에 등록 박물관의 조건이 학예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일 빠른 길이 시험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에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력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기고. 지리를 전공한 남편과 역사를 전공한 아내가 만나 이곳 영월에서의 삶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이 높이가 6m39야. 원래 모습대로 크기대로 찍힌 거야. 그게 뭐라고? 닭본. 이건 누구 비석을 닭본했다고? 광개토대왕 비석을. 요지도 하나 설명할게요. 그냥 따라해보세요. 일청한. 군용. 정도. 군사용 지도는 대포가 맞아야 하니까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정확한 정도, 정밀한 지도, 세밀한 지도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해바다에 국경선 그려졌죠. 여기 동해바다에 국경선 그려진 지도가 지금까지 딱 한 장 발견됐는데 그 한 장의 진본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국경선인데 독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나라 거? 한국 거. 누가 그렸어? 일본이. 언제? 1895년.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한 것이 1905년인데 그보다 10년 전에 이미 한국 겁니다 이렇게 그렸지. 당연히 행복하죠.
저로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우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왜 자기 돈 버려가면서 저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시간을 하고서 점심을 못 먹고 뭐 오후 4시에 점심 먹고 이러면 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날은 더 기운이 더 나요. 아이들이 돌아간 오후 이제 잠시 한숨을 돌리려는 걸까요? 잠시 쉴 법도 한데 재룡 씨의 손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총 11권의 책을 집필하고 그 중에서도 독도 관련해서 3권의 책을 집필한 재룡 씨 그리고 또 한 번 새로운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학문적인 공헌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물관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많이 가지니까. 그러면 이 증거를 학교에 던져줘야 돼요. 그 교수님이랄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줘야 된다. 주제는 그래요. 지도가 밝히는 한국 영토 독도입니다. 지도만 가지고 일본은 독도를 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를 읽어야만 답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일본의 독도 침략은 지도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명은 지도만이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도를 지키는 그의 소명이 더욱 뚜렷해져 갑니다. 영월 무릉도원 면에는 신선을 맞이한다라는 뜻의 요선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선암 돌개 구멍이에요. 바위가 좀 신기하잖아요. 이쪽에서 물이 쏟는데 말은 바위는 이쪽으로 파였어. 뒤쪽이 파였죠. 보입니까? 예. 응. 지리 트레킹은 교과서에 나오던 지형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생각해낸 프로그램이라는데요. 맨 처음에 개관할 때 우리 이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지리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리 세상을 교과서의 지리 세상을 눈으로 보여주고 현장에 와서 느끼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제 그 체험학습이 영월 지리 트레킹으로. 이게 마사토잖아? 마사토가 뭐야? 화강암이 풍화돼서 운모, 장석, 석영 이게 그래서 사질 토양이 되는 거야. 모래질. 트레킹하면서도 열정적인 지리와 지형 설명이 빠지지 않습니다. 산은 땅이 솟아서 그때부터 솟아나면 그때부터 육지가 되면 그때부터 침식이 시작돼. 깎여나가. 그 골짜기가 생기고 이 골짜기가 넓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평지가 되고 그래서 딱딱한 놈이 남는 거야. 영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런 지형이 생겼는가. 땅이 정말 솟았다면 어떻게 증거를 볼 것인가. 책에 나온 걸 가지고 뭐 언제 솟았다 이런 것을 외계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줘야죠. 나도 운동되잖아요. 나도 또 즐겁잖아. 그 사람 미처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가. 보이는 걸 얘기해 주는 건 큰 힘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해주고서 지리 트레킹 하면 내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피곤한 것보다는 아주 오늘 개운하게 잘해줬다. 어느새 어두워진 저녁. 박물관 불도 꺼져 있는데요. 저 멀리서 어둠을 헤치고 밝은 불빛을 비추며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박물관 마감 시간을 놓친 방문객일까요? 아, 바로 특별한 공연을 위해 지리 박물관을 찾아온 가수 홍기범 씨였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밤길에 오시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원주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홍기범이라고 합니다. 아, 홍기범 맞으시네. 저는 양재룡이에요. 관장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기범 씨를 위해 박물관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질의 해설에 학생이 된 기범 씨도 흥미롭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유지도 뭘 것 같아요? 4m에 높이가 6.6m. 대동여지도. 아, 대동여지도. 실제 크기가 이만해요. 실제 크기. 네. 여기 독도가 없어요. 대동여지도에. 왜 없는 거예요? 대동여지도 실직도라고 그러죠. 네. 실직도가 뭐냐고 하면 실제 크기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지도가 실직도. 그러니까 크게 그려진 지도야 돼요. 네. 근데 독도는 아주 작은 섬. 그렇죠. 여의도 광장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그려서 훌륭한 지도예요.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퇴임 하시고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남은 시간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내가 즐거운 거야. 내가 가르쳤는데. 그렇죠. 가르치는 걸 계속할 수 있어요, 박물관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나는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공간이 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장으로 탈바꿈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이 밤에 유심초 노래죠? 네. 예, 이렇게 들으니까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던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와준 것이 너무 네. 고맙고 또 이렇게 감미롭게 들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님 앞으로 사실 편지가 하나 이렇게 온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누가 보낸 건지 혹시 예상 되시나요? 전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께 그간 평강하셨는지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45년 전 대학 입시를 위한 예비고사 학력고사 시절에 선생님께 직접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전원은 지리 과목을 만점을 맞았는데 선생님께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억울하다고 어떻게든 선생님께 배워 그 학생들 또한 만점을 받게 한 그 유명한 일화를 저의 삼형제와 친구들은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60이 넘었지만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선생님의 지리 박물관에 갔을 때 또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영토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사제를 다 털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문헌과 확증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손수 지으신 지리 박물관을 통하여 널리 전파하시고 계신데 어찌 보면 그 일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 같음에도 우리 선생님 내외분이 하고 계시네 무한 경의를 드리며 죄송함을 표할 길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향후 활동에 저희 동문들이 작게나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조만간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멀리 순천서 제자 손건재 올림. 건재.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건재는 사실 내가 담임한 아이도 아니고 다른 반 학생이었고 네.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편지까지 이렇게 온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게 좀 오히려 궁금하네요. 손건재 고마워. 힘내서 열심히 서서 좋은 책 만들어 볼게. 응? 이거 마지막 소명을 다 해볼게. 선생님을 응원하는 제자의 마음이 담긴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밟는 이 교정에 남긴 이 노래는 모든 선생님과 아우들께 지금으로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즐거우니까 하고 내가 이걸 하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즐겁게 지내는 분도 있죠. 골프도 치고. 근데 나는 골프를 안 쳐도 즐겁고 등산을 안 가도 배부르고 그것이 나한테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이는 먹었는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참 자꾸 하나씩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내 거 내가 지키고 있는 분야는 있다.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모두 떠나간 정빈 교정에서 나는 번뇌 재룡 씨가 지켜나갈 뜨거운 지리 사랑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